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원거리 조업에 나섰던 갈치잡이 배가 전복돼 선장과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해역이 700km나 떨어진 곳이라 대응이 늦은 데다 기상 상태도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어선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어선 10여 척이 높은 파도를 가르며 사고 해역 주변에서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그제 저녁 7시쯤. 제주에서 722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갈치잡이에 나섰던 서귀포 선적 29톤급 연승어선이 전복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도중 파도에 의해서 전복되었다고 제주업 정보통신국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10명 가운데 5명은 곧바로 같은 선단 어선에 구조됐고 다른 선원 1명은 부표를 붙잡고 있다 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수온이 24도 정도로 낮지 않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18일 갈치잡이 선단을 꾸려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이 도착하는 데만 18시간이 소요된 데다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정시 모집을 앞두고 요즘 대학마다 입시 설명회 간창인데요. 갈수록 학생 수가 줄면서 각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입시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특성화 학과를 비롯해 평소 관심을 가졌던 학과 설명에 메모를 해가며 귀를 기울입니다. 네, 교육대학 지원을 했는데요. 이 교육대학과 관련해서 사범대학과 연계를 한다던가 해외 연수의 프로그램이 있다던가와 같은 제주대학교만의 그러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궁금했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2017학년도 제주대 정시 모집 정원은 1,195명. 수시 모집 확대로 정시 인원이 지난해보다 350여 명 감소해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모집 요강을 꼼꼼히 잘 살피시고 그중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잘 검토해서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대와 한라대 등 사립대도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수험생들을 초청해 입학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 구성을 마무리하고 학교 법인을 정상화한 제주국제대는 어느 해보다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사 체제도 됐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고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학과들은 도내 다른 대학에 없는 특성화된 학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주요 전략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맘 놓고 선택을 하셔도. 올해 제주 지역 수능 지원자는 작년보다 339명 줄어든 6,900여 명. 갈수록 학생 수는 줄고 대학 구조조정 압박은 거세지는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논산, 공주, 부여 등 금강문화권에 속한 자치단체들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관광 설명회를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4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 산업과 물류,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명실상부한 중국의 경제 수도입니다. 상하이 한복판 호텔 회의장에서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강권 관광협의회에 속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광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는 논산시와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등의 충남 4개 시군과 익산 등 전북 2개 시군이 모여 만든 단체로 1시간이면 서로 오갈 수 있는 금강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내세워 중국 관광객 공략에 나선 겁니다.
네로라는 한류 스타들이 거쳐가는 논산의 육군 훈련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여와 공주의 백제 유적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서천 신성리 갈대밭 등이 차례로 소개되자 중국 여행사 직원들의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논산시는 앞으로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을 국내로 직접 초청해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국 상해뿐만 아니라 북경 그리고 중국 모든 관광객들이 이제는 명동과 제주도를 들려서 우리 금강권 관광 지방정부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관계자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관광 박람회에도 참가해 중국 쿤밍시 등의 관계자들과 면담한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울산항을 출발점으로 북극해 항로와 러시아 내륙 수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북극해 항로가 세계 최초로 개척됐습니다. 북극해 항로 선점에 뛰어든 경쟁자들 가운데 울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꿈의 항로라고 불리는 북극해 항로.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기존 항로보다 7,000km 정도 거리가 단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물류업체가 북극 항로와 러시아 하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플랜트 설비를 선적한 선박은 북극해 항로를 따라 시베리아 서부까지 이동합니다. 이 화물들은 다시 작은 선박으로 옮겨져 러시아 오비강을 따라 이동해 지난달 초 카자흐스탄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대형 설비를 운송할 해법을 찾은 겁니다. 대표적인 울산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량 화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은 그동안 저조했던 자원개발 탐사와 채굴 작업이 활발해지고 기존 3, 40년 된 노후 플랜트 설비 교체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가 새로운 항로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울산은 동해에서 가장 큰 항구로서 또 북극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북극해 항로 개척이 조선 해양산업 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11차 무형유산 정부간 위원회에서 제주 해녀 문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예정으로 이르면 30일 밤, 늦으면 다음 달 1일 오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원희룡 지사와 해녀 대표 등을 파견해 현지에서 해녀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평가기구는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객 불편 신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는 365건으로 2012년 120건과 비교해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친절과 서비스 결여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 69건, 청결상태 불량 35건, 계약 위반 11건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관광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관광 불편 민원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따뜻한 외투와 함께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여전 황사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로 평소보다 농도가 두세 배가량 짙은 상황입니다. 오전까지는 공기가 무척 탁한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낮에도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2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8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으니까요. 오늘 아침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머물면서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하지만 수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주택 앞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80살 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후진을 하던 중 경운기 운전대와 벽 사이에 목 부분이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귤원 폐원 정책 등에 따라 감귤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농업생산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감귤 재배 면적은 16,600헥타르로 20년 전보다 29.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지난해 67만 톤으로 20년 전에 비해 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시간 운송으로 발생되고 있는 제주산 화로의 신선도 하락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항내 화로 유통용 냉각 해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 내륙으로 운송하는 화로 차량의 일정 수온과 염분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도 이하의 해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화로 운송 차량은 수온 조절용 담수얼음을 사용해 운송 시간이 길어지면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농가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농가부채 실태를 조사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당 평균 부채는 6,1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 등 명확한 분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영농생산시설 투자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각종 기금 융자 이자와 농가 자부담 비용이 농가 부채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예방접종 뒤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량 걸리고 통상 12월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때문에 이달까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백신 소진 때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유아 등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